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제가 부모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주를 봤을 때 부모복이 없구나, 너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진짜 내가 부모복이 없구나. 난 부모복이 없어. 맞아, 엄마가 아프니까 도움 되는 게 없어. 부모가 나한테 도움을 준게 없어. 이렇게 스스로 좀 확신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부모에게 얻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으니까 내 스스로 더 딛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더 자립심이나 독립심, 그러니까 남에게 좀 패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현병이라는 그 병에 걸린 엄마 옆에 있으면서 늘 그러니까 밝게 막 지내다가도 집에 오면 안 좋은 엄마를 보면서 내 삶이 아무리 밝고 막 이만큼 막 너무 행복하게 지내면 뭐해? 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아픈 모습에 뭔가 희망을 잃고 좌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역시나 이렇게 즐거우면 안 되나? 나 행복하면 안 되나? 그래, 또 이러면서 본보기 없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스스로 더 주눅들었었다면, 사실 지금은 다시 생각해보면, 진짜 지금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구나. 엄마가 조현병이 아니었고, 그렇게 정신병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신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정말로 이제 조현병이라는 환자들을 단순히 환자,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런 마음의 병이 생겼고, 엄마가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더 그런 병이 쉽게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상인 사람들도 힘들고 외롭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괴로운데 조현병인 사람들은 환청이 들리고 망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 와해된 사고라던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할까? 그거에서 오는 괴로움은 어떻게 스스로 극복할 그거를 못하니까 그렇게 병을 앓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로지 부모복이 없다라는 생각하에 살아왔으니까 그게 좀 미안했어요. 만약에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지 못했을 거고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도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근데 그 직업을 선택했던 건 지금 보면 제가 비록 작업치료사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아도 그런 직업을 선택했기에 건강,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얻은 게더 많다. 지금 이제 저처럼 이렇게 조현병 환자의 가족으로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만 봐도 정말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도 저처럼 혹시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부모복이 없지? 아니, 다른 엄마들은 저렇게 정상인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런 거에 대한 우울감으로 사로잡혀 있진 않을까? 근데 사람이 원래 나보다 높은 걸 바라보지, 나보다 밑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잘.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시각에서 어떤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영유아 뭐 유기 사건이라던가 아기 아동 학대 사건, 그렇게 폭행하고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슬프고 불행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엄마가 아팠지만 나를 폭행하거나 때리지 않았고 유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아픈 엄마라도 그냥 엄마 자체로 그렇게 존재해 줬기에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아래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그 가족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부모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솔직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냐면은 외동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엄마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일상생활을 편하게 그냥 할수 있고 제 일을 할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둘다 조금 더 지금보다 좀더 쇠약해진다면 그때는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 내가 오로지 짊어져야 될 존재. 과연 그때는 정신병원에 보낼 것인가? 내가 집에서 케어를 엄마를 해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많아지지만 언젠가는 내가 책임질 일이다라고 좀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솔직히 닥쳐오는 것도 나에게는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제가 이렇게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복이 내 자식이 또 내가 부모복이 없다라고 나오면 그거 역시 얼마나 아이에게 좌절을 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아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게 내 스스로 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마음 공부도 더 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런 그 단순히 부모 때문이다라는 생각만을 하지 말고 이 생각의 전환을 한 번쯤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